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척추질환 비수술 주사 방법인 프롤로세라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롤로세라피, 프롤로 치료란 증식과 치료의 합성어입니다. 세포를 증식시켜 치료하는 방법으로 손상 부위를 자극해 재생 세포를 증식시켜서 강화 또는 치료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통증의 원인 부위를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고 확인된 부위에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주사 투여합니다. 그러면 염증 반응을 유도하게 되며 새로운 재생 세포를 증식시켜 상처 부위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는 척추 부위 환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어깨나 팔꿈치, 무릎, 발목 관절에도 적용됩니다. 목 또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 허리나 목에 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 관절염, 수술 후에 통증이 있거나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 환자, 스포츠 관련 부상을 입은 환자, 인대 손상이나 파열이 된 환자에게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롤로세라피는 주사 치료입니다. 수술 없이 주사만으로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 주기 때문에 피부 절개가 없고 신체적 부담이나 흉터가 남지 않는 간단한 치료 방법입니다. 시술의 안정성이 높아 반복적으로 치료 가능하며 치료의 적용 범위가 넓은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통증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 기간이 최소 한달 이상으로 비교적 오래 걸리며 치료 원리상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술 초기에는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간단하고 장점이 많은 치료법이지만 아무나 무조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현재 질환의 상태와 본인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허리나 목 통증이 있다면 우선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